라면도 뚝 떨어지고 혼밥하기도 싫은데. 고 대리님 오늘 야근하신다더니. 아, 환영회 가면 저보고 쏘라고 할까봐 거짓말한 겁니다. 그런 소비는 불필요하니까요. 그럼 혹시 저랑 둘이서 환영회 하실래요? 네. 지난번에 제 회의록 복구시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이웃사촌으로서 환영회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술 한잔 살게요. 괜찮습니다.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 되고 저는 이런 악순환은 피하고 싶어서요. 아이, 그냥 좀 가요. 말이만. 김 자식, 어디 환영회 하신다고 하면 일단 나와요. 5분 정도 있으면 도착이군. 잠시만요. 어, 아빠. 뭐라고요? 나 괜찮다니까. 나 진짜 괜찮아. 라커는 입원 같은 거 안 해. 아빠 좀. 그렇게 길게 입원하진 않으실 겁니다. 가벼운 인대 손상이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거든요. 감사합니다, 최 박사님. 아, 그럼 부회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. 네. 근데 어쩌다 다친 거예요? 그게... 자, 이번에 모실 분은 영등포가 나온 마성의 밴드 풍사조입니다. 타이틀곡 이 캐가 미쳤나? 다이빙하다가 망쳤지 뭐야. 평균 연령이 50대인 걸 망각했어. 아이, 50대 되면 한참 몸살일 나인데. 아빠도 몸 좀 사리지. 아이. 아버님은 괜찮으신가? 네, 가벼운 인대 손상이라 며칠만 쉬면 괜찮아지실 거래요. 다행이군. 근데 저 오늘 밤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밤새? 그럼 같이 있을까? 이참에 아버님께 인사도 드리고. 아, 아니에요. 경황이 없으셔서 인사는 좀. 그래. 그리고 부회장님 오늘 12시간 비행하고 오셔서 피곤하시잖아요.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. 그러지. 할 수 없군. 오늘 여기서 혼자 자게 될 줄이야. 이러려고 파리에서 미친 일정을 소화한 게 아닌데. 어머 그러게. 너 오늘 되게 아쉽겠다. 파리에서부터 잔뜩 기대하고 왔잖아. 아쉬워도 어쩔 수 없지. 예. 누구세요? 음란마귀. 어머 나야 나. 어머 그냥. 여자였어? 어머, 그럼. 말 돼? 옷장 가고 얘기나 하자. 샹드리제 파이팅 하는 거야 그냥. 가! 어디를 가? 가라고! 샹드리제 여자였어. 소름이군.